대략 교재 321페이지 지구 단위계획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섯 번째 관리 계획이에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에 이어서 다섯 번째 관리 계획. 이것도 이제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핵심은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지역,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 총론 얘기를 할때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빠른 용도 지역, 무지하게 빠른 용도 지구, 무지하게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본다?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엄청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소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리 계획 앞에 네개 있었는데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시골 동네를 대상하기 때문에 논 외의 대상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높이점 관련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그리고 기반시설을 조금씩 빨리빨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념이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지구단위계획 의의를 한번 보니까 자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포인트를 둬놨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전 국토에 대해서 무조건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용어를 분석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 도시 또는 군이죠. 사실 이제 도시군 계획 수립대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각각의 시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국의 일부에 대해서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등을 바꿔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렇게 봐야겠고, 거기 보니까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이유는 공법에서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뭘 완화시키냐. 요게 이제 논의 포인트지. 이 용어 자체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 자, 부동산 학계론 영역하게 되면 요걸 자꾸 내요. 지구 단위계획의 정의를 갖고 간간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의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이다. 그럼 결론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서 뭘 바꿔준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바꿔준다. 그리고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일단은 토지가 있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다. 이게 논의 포인트예요. 용도 지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규제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뒤에서 더 강조 드리겠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하고요. 용도 지역이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한편 거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것도 이것도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기 위한 지역적 범주. 먼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두번 하는 거예요. 근데 두번 해봤자 좀 심하게 하면 3개월이면 끝나요. 용도적 하나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용도 지구 한번 지정하려면 몇 번씩 걸린다, 몇 년씩 걸린다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두 번에 걸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아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사람들,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은 거의 99.9%가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은 거기다 이제 자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거의 내용이 99%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자, 바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앞에 용도 지역 지구는 필요 없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죠. 그게 원칙이라는 개념이고, 그걸 간략하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실효 얘기 나와 있네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수사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나와 있죠? 겁나 길잖아요. 밑줄 긋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논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도시분계시설 결정이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 얘기의 핵심 취지는 다음 날 이게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구 단위 토지가 있으면 일단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규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요. 착각만 안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무조건 뭐 규제 완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규제 완화될 확률이 99.9%인데 아직은 규제 완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다가 새롭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을 따로 규제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불과해. 그러면 종국적인 어떤 규제 효과, 규제 변화 효과라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어떻다 그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약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라는 의미도 보통 가지고 있고 또는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 지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규제 완화될 예정인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여전히 뭐가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법조문에 따라서는 이미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립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대폭 규제 완화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시험에 바로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고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의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렇게 외우시죠. 그래서 정비 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택지 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 정택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또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녹지에서 개발 가능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택 10년만 외워도 시험 보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왠구하니 시공록 30만의 경우에는 예외조항들이 중간중간에 괄호 열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접근하실 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어떻게 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량적 지정 대상적으로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또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것들은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 뜨고 당하는 거야. 아주 개작살 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누구 개나 소나 정택 10년 다 외웠다니까 시공록 30만 다 외웠다니까 근데 문제를 풀질 못해. 왜 시험이 이렇게 나오든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고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벙찝니다. 아 옌병을 정택 10년 어디 갔어. 뒤지기 외웠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정책 10년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질문이 뜬다고
그럼 멘붕이라고 여기서는 논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뒤를 보셔야 돼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돼 해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택, 심령, 시공록, 30만 있으면 옳은 편 없으면 틀린 편 이렇게 하는 거고 거꾸로 자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정택, 심령,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택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고 생각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툭툭 던져본다고요. 자 최근 25일 때 답이 됐던 명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수 있다 앞에 뭐 있는지 없는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 있다 앞에 최소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 없으니까 이 명제는 뭐라고요? 옳은 명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오른편이 수 있다 앞에 뭐가 없으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수 있다 앞에 뭐 없으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니까 이건 옳은 표현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 파트는 그 보통 수험생들이 재량적, 지정태생적도 쳐 외우고 하여튼 뭐 죽는 신용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 머리 나쁜 거예요. 이거는 딱 규칙이에요. 특이한 것이 공법의 영역에서 보통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의무와 재량을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구분하기엔 너무 양이 방대사 내지 않아요. 즉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내거나 맞게 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걸 정답으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답을 뽑는 주제가 바로 지구 단위계획이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하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맨날 냅니다. 맨날 내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구역 관련해서 거의 문제 반 정도가 바로 의무냐 재량이냐.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각 30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뒤를 봐야 된다고 수 있단지 해야 한단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꾸로 보셔야 돼.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실시 계획의 고시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오른편 이렇게 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쪽에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뒤쪽부터 치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공법은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로 정확히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물어보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딱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뭐 과목마다 좀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중요해.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지라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해요. 지문 자체가 작게 법조문이 작기 때문에 토시 갖고 계속 장난을 칩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그 토시 갖고 물어볼 것까지 맞춘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그냥 가볍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다시 자 해야 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옳은 표현 요렇게 요렇게 가셔야 돼.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쉬워요. 말씀드리는 건 되게 간단한데 문제는 수험생들이 뒤에서부터 치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비슷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자,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이제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조문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이야. 무슨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원래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 하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흔들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움찔해진단 말이야. 기준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도 정한다 라는 표현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뒤에서부터 보는 훈련하셔야 된다고. 앞에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으면은 전에는 기준만 냈다고. 그러니까 기준 국토부 장관 이렇게 외우기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작성 방법까지 갖고 장난을 치니까 어떻게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거꾸로 치고 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정책 10년만 쳐 외운다고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실제 할 때는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누구나 정책 10년 외운다니까요. 웬만한 수험생 다 외운데 문제를 풀지를 못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막 튀어나오니까. 해서 거꾸로 가는 훈련들 계속 수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의무적, 지정, 대상적, 재량적, 지정, 대상적 비교해봤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뭐에 따른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 이게 기본 논의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조문은 직접 시험에 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 문장의 취지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인다고 법조문에서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요. 해서 깔끔하지 않아. 그럼 이래 가십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라고 하면 경우의 수 행위자는 두 개예요. 자,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토지 일부에 대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밑에 토지에는 항상 뭐는 깔려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는 깔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 행위자를 적용하면 된다고요. 근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뭘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법에 얘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적용해야 된다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법조문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실제 문제는 여기서는 사례형으로 출제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반 목욕탕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지구 단계로 금지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자, 용도적인 모든 간에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자, 거꾸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장례식장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계획과를 지역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치할 수 금지가 된다고 그러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토지 위에 용도지역이 있고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의 규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혹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전제가 쌓이게 되면 다 그냥 뒤에 용도지역 볼 것도 없이 금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다고요? 허용이 된다. 이게 이 문장의 취지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용도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응용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50%로 정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간다 싶시다. 그럼 건폐율 얼마 적용한다고요? 50%를 적용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900%로 정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 1500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900%로 정하면 그냥 90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일반적인데 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논의 핵심은 자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되게 될 때는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서 이 두 번째 포인트. 요즘엔 좀 출제가 좀 더디 나오는데 해서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25회 때 이게 나왔었죠. 틀린 걸 고르시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정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으로 뽑았다고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한다 앞에는 무조건 누구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접근해야 되지. 아, 뭐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 시도시 협의, 뭐 이렇게 혼자서 상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공법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과목, 뭐 2차 과목 전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 공부할 때는 조금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뭐 민법도 마찬가지. 다 본질적으로 암기야, 암기. 얼마나 외우냐 안 외우냐 이런 문제지. 혼자 생각한다고 자꾸 해결되는 문제가 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들어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에도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좀 이따 논의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기준 뭐 그냥 쭉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 작성 방법으로 나온다고 기준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보십시다. 이거예요, 이거.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뭘 하자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관리 계획의 다섯 번째 항목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도 다른 것 다 떠나서 뭐가 된다?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거 가장 핵심적인 이슈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근데 높이 제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편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기반 시설 등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 응용한다는 측면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서 좀 계획적인 개발을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개발할 때 제일 신경 쓸 게 사실은 건물은 알아서,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지으니까 기반 시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이것도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뼈대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이것만 알고 있어도 벌써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상 기건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세트를 잡으셔야 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도, 최저한도, 높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지난번에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구 단계 의무적 포함상 틀린 건 자 지문 중에 1번 건축물의 건축선 이렇게 나왔다고요. 대가리만 따서 외우게 되면 대가리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자, 세트 잡으셔야 돼. 관리계획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이걸 이제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이렇게 풀어서 문제 구성했는데 그 당시 이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복수 출제 오류라고 건축선 건이다 이거지. 그래서 답 없다고 아주 개 거품 울고 연락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머리 글자 뭐 따는 수밖에 없기도 한데 어쨌든 전체 그림을 계속 보셔야 돼. 지금 한 3주째인가에 똑같은 얘기 해보십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틀이 잡혀 있어야지 암기하게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건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행위 제한의 완화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설 파트를 보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요.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무려 9개입니다. 이걸 다 처음 외우겠다. 이거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것 또는 알고 있는 것, 이거 갖고 무려 먹어야 돼. 뭐가 있을까요? 자, 지구 단위로 규제할 수 있는 것.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법조문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폐율 나와 있죠? 용적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 혹은 용도 제한 같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높이 제한 나와 있죠?
높이제한 나와 있죠? 그리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나와 있죠? 높이제한을 건축법에서 두 가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조를 외울 게 아니라,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높이제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높이제한 두 번.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9개 중에서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높이제한 5개 달라 먹었죠?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하면 6개 외우는 거야. 그래서 9개 중에서 6개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답을 골라낼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외우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뭔 소린 거 아니? 지구 단계로 뭘 하자는 거다. 큰 틀에 그러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이렇게 가는 거고, 지구 단계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지구 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자, 높이제한, 높이제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용도제한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거의 이틀 안에서 뭐를 완화할 수 있는가 또는 의무적 포함성이 뭔가 이런 것까지도 거의가 다 섭렵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이걸 다 쳐 외워보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계속 기본 뼈대만 잡고 있으면 이 규칙이 발견이 된다고 해서 자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한 것 중에 하나가 24회 때하고 27회 때 나왔던 게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얼마씩 완화시킬 수 있는가 요걸 갖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일반 수험생 풀수 없을 만큼 아주 개 짜증나는 문제인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게 되면 그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기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63빌딩이 노량진이다 보니까 건너편에 63빌딩이 보입니다. 자, 이게 억수로 높게 지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공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대지면적이 억수로 넓어야 돼. 그러면 63빌딩 근처에 가게 되면 거의 광장 같은 게 중간 쪽 있고 탑처럼 건물지의 정상이라고 건폐를 적용하고 용적률 적용한다라고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63빌딩 근처 가면 광장 없어요. 그냥 일반 건물처럼 지어져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한 거냐 그게 그뭐 특혜를 받은 거냐. 특혜는 특혜인데 소위 이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기부 체납합니다. 서울시에다가 선물로 줘요. 그러면 그만큼 일반만큼 일부만큼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자,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한강가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땅을 통해 그만큼 시라든가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계산식이 있거든요. 일정 비율만큼 높이라든가 또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빌딩들은 거의 99.99%가 뭘 통해서 지구 단위계 그리고 기부 체납을 통해서 그렇게 대형 빌딩 등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저런 이 기부 체납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터지죠. 특히 이제 아파트 쪽은 좀 복잡스러운 게 지금 이제 기부 체납 좀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는 돈을 못 뿌리잖아. 쉽게 못 뿌린다고요. 근데 이제 웬만한 건설사 이런 데서는 뭐 자기 돈이니까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00억 주고 3천억 받고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의 큰 비리 등은 있기 어렵기 때문에 맨날 이제 데모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저 건물 엄청 높게 지었는데 우리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소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그 범주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해서 자 지금 이제 완화 관련해서 거기 주차장 설치 기준 하나만 볼까요? 자 일단은 100%입니다. 이 숫자를 물어봤었고요. 내용 볼거 없어요. 내용 간단해요. 자 지금 주차장법이란 법이 있어요.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 시야를 지을 때는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차 끌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뭐책 읽을 것도 없어요.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장 법에서는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달라질 텐데 어찌됐든 무조건 주차장은 있어야 돼, 건물 지을 때마다. 자,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식값이고 차 없는 거리 이런 게 하나의 예식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거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뭐 이런 게 있겠고 전주 가면 전북 전주 가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차장 법을 만들 때는 한옥마을이 뭐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처 상정을 못한 거야. 한옥마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불합리한 규제잖아요. 건물 지을 때 한옥이고 지랄이고 건물 지을 때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차장 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불합리한 규제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주차장이 지구 단위계획으로 아예 주차장 설치물을 면제를 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또 차 없는 거리. 자, 거리, 도로는 항상 뭐가 다니는 걸 전제로 차가 다니는 걸 전제로 얘기하죠. 근데 인사동 이런 데 가면 이제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차를 끌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도로는 있지만은 그랬을 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와다타 이 차 없는 거리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 그래서 이 논의 포인트는 지구 단계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얼마까지? 100% 끝. 구체적으로 한옥마을이냐, 차 없는 거리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천체 그림,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요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요, 용도 지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 단계로. 용도 지구도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올 텐데, 우리 주거지역 6개잖아요. 주거지역끼리 바꿀 때는 뭘로 도할 수 있다? 지구 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끼리 바꿀 때 뭘로 도할 수 있다? 지구 단위계획. 공업지역 전일주 있었잖아요. 공업지역끼리 바꿀 때 뭘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계획. 그러면 공업지역끼리 바꾸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시간 억수로 많이 걸려요. 근데 지구 단위계획은 절차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계획 5개 공부하셨고 이외 관리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건 국토교육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일단 뭐가 된다?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이제 앞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지금 빼먹은 거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 기준으로요 31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나와있죠? 310페이지 앞쪽으로 가야 돼요. 31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리계획 내용 나와있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 구역의 종류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나와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시설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그 몇 페이지, 310페이지 하단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따로 새로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하기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다시 309페이지 보면서 10페이지 남아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지금 관리계획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요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주로 논의하는 관리계획이고요. 이걸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편 그 그림을 보니까 이 관리계획 위에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해서 자 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그 객체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한다.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관리계획은요,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자 공법에서 우리 국토개발법에서 중요한 건 자 건폐율 얼마냐, 용적률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기준점을 삼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데서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굳이 쓰는 말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런 표현. 그래서 그냥 문제 구성할 때 도시군 계획이랑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게 법조문 전부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 계획, 그리고 좀 포괄적인 계획은 바로 기본 계획 이렇게 볼 것이고, 또 그 위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그림 나와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에 대응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도시군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혹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물어본다. 광역 도시 계획 이렇게 갈 것이고, 그 외 그 위에 있는 계획이 국가 계획이라고 한 거 나와 있죠. 이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요. 자, 굳이 있다라면 앞으로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국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그 309페이지였나요? 바로 계획의 책에 있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이 적합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을 때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또 적합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계획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자, 관리계획은 그 위에 있는 계획 전부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건 이제 그 그림 자체 309페이지 그림을 좀 잡고 있으면 쉽게 자 책에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앞에 빼먹은 게 이제 310페이지 바로 광역도시계획 관련한 부분, 도시군 기본계획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뭐가 된다고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중심축이 되는 것이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끊어져요.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계획의라고 하는 광역도시계획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뭘 대상으로 한다?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계획권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소위 광역계획권이 있을 때만 소위 광역도시계획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문제 구성할 때 맨날 장난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 아주 그냥 계속 말장난합니다. 광역시하고 광역계획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광역시도 하나의 시 또는 군이니까 굳이 해석한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광역도시계획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두 개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광역계획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 사례가 두 번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금 알아서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굳이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뭐 묶어주고 말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는 법조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즉 광역도시계획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인가 밖에 이게 지정 자체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냥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은 그때 바로 무슨 문제? 광역 도시 계획의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묶어주면요. 이건 상식이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분석할 거예요. 도지사가 묶어주면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 도지사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묶어주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국토부 장관 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논의하게 될 테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광역 도시계 바로 행정청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지금 거기 보니까 기준 나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일단 기억해 주시고, 거기 이제 밑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니까 수립 주기나 재검토 주기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공부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이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맨날 장난치는 게 광역도시계획은 10년마다 재검토, 10년 단위수를 이렇게 장난한다고. 하나의 도시니까, 도시가 5년이니까 두 개 이상 묶으면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소설 쓰라 이런 얘기지. 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주기나 재검토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인 나와 있죠.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한 단계인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누구의? 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소위 수립 승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큰 이슈 안 돼. 지금 뭐 이걸 갖고 깊이 있게 공부할 그럴 영역들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가장 많은 이슈, 가장 쉽게 자주 구성했던 점이 바로 의예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틀렸습니다. 자,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틀렸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볼 것이고, 공통적인 요소도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자, 5년마다 재검토 아니에요. 10년마다 재검토 아니에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이지만은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주기 없고요. 이걸 이제 확장시킨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있다라면,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라면 얘는 앞으로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하겠습니다. 자, 의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할 것이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공통점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차이점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 좀 포괄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수립에 관한 명제고요. 자, 요게 항상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 원칙과 예외 관계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수립 개설 볼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나와 있죠. 공부의 편의로 해서 그냥 시장 군수로 부르겠습니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의 오야가 되겠네요.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 시장 군수 관할 구역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디 있어? 이천시장은 이천시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여주군 양평, 여주군 시인가 하여튼 양평군은 양평군수가 자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군수 관할구역 수립한다. 명제 여기 이제 나중에 저거랑 똑같은 거야. 관리계획 2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가요. 해서 일단 예외적 수립권자는 없고요. 그건 그다음 문제고. 자, 리스 포인트. 원칙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야, 바로 인접 시군을 포함한 수립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그 인접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다 가면 큰일 나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뭐라고요? 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전부를 포함한다. 일부를 포함한다. 이런 지문들 구성 나올 수 있다고요.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간에 인접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자, 원칙은 뭐라고요? 관할구역.
자, 각각의 시의 시장 군수 각각 수립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은 인접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문제 구조는 간단해요. 상당히 길게 깔아주면서 인접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지금 틀리게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관할고요. 예외 인접 시군.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어렵죠. 외울 양이 많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자, 요거 이제 긴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시골 동네 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얘기를 갖고 법에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 이게 제일 어려워. 기본계획 파트에서 외울게요. 복잡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해서 뭐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아니고요.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면 주변에 큰 도시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인구 10만 이하, 멧돼지 몇 마리 있고 사람 몇 마리 안 사는데 이런 시골에서 기본 계획을 무조건 수립해라라고 강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만한 얘기 나거든. 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뭐 서로 나눔 있는 도시 이런 쌀뜨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다?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기본 시골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에서는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인구 10만 이런 세 가지 걸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 외에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본계획 영역에서는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면 인구 10만이야. 요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복고해서 주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요. 그 위에 한 단계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자, 문제는 그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입니다. 보통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에 누가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게 옛날 법이었고, 지금은 중앙 권력의 지방 분권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7, 8년 됐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스스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문장은 못 내요. 그래서 맨날 내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답을 뽑는 게 바로 수립에 관련 명칭점,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립할 수 있다. 요두 가지가 주된 출제 영역. 그 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토경계획 체계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 간단하게 체크해드렸어요. 자, 이 기본계획이랑 바로 비교해서 관리계획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 이미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관리계획은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또는 수립 확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한동안은 법조문이 같이 쓰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린다고 해서 자꾸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케이스인데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2반에서 자 기본 명제 개설에서 시장 군수 관할구요 2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예외적 이반권자로서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기본 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리계획은 실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외적 이반권자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를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쟁점은 주민은 위반을 할 수 없다. 대신 주민은 모든 관리객은 아니고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계 그리고 자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똑같은 게 인접시군 나와 있죠. 기본계획의 경우 원칙은 관할고요. 예외 인접시군. 똑같이 자 관리객도 자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반 함께 입안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체계가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뭐 이런 명제들. 그 다음에 기준은 역시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요 정도까지. 지금 이제 구조 자체가 원칙적인 명제는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됐든 구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바로 도시군계획. 이래 봤거든요. 구체적인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조문에 약간의 차이 등은 있지만은 항상 기본 틀 자체는 똑같이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해왔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관리계획 중심으로 보고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내용으로서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까지 볼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교재 이제 322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등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